오늘은 무조건 사회를 고수하는 겁니다. 그 입안하는 줄은 저녁에 노래자랑 시킵니다. 아시겠죠? 힘들고 이렇게 땀을 흘려야 평화를 우리 강정마을에 평화가 지켜지겠죠. 힘들더라도 열심히 예, 그래야죠. 모두 그저 뭐야 강정의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달려온 분들에 너무 고마워서 예, 애들이랑 좀 과일도 사주고 어, 이렇게 좀 예, 같이 어울려 봅니다. 예. 강정에 대한 이제 마음을 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운동도 좀 하고 겸사겸사 하게 됐습니다. 저 뛸 수 있어요? 전력 질주할 수 있어요? 저는 죽을 것 같지만 춤은 출 수 있습니다. 오전에 한 13km, 그 다음에 오후에 한 16km 정도를 걷던 것 같습니다. 사거리로 관리할 겁니다. 참, 뭐, 군인들 같았으면 뭐, 까짓 거 이거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함께 걷는 이 행렬이 하루에 30km라 생각하면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걷는 길이 원래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평화를 앞당기는 그러한 발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그 오늘 하루 정말 고생했고요. 그 노력한 만큼 성과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여기 아래쪽은 괜찮고요? 네.